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리고, 흔들고, 웃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자유한국당, 일찌감치 상식을 내던진 줄은 알았습니다. 바지 내리고, 엉덩이 흔들고, 당대표는 웃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자유한국당의 여성행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박수갈채에 좀 더 연습하라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비상식적인 언행만 일삼는 자유한국당, 민망함을 넘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폭력적 성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우스운 것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경솔하고 천박한 제1야당의 수준, 매일매일이 놀랍습니다. 공당의 사격을 논하기에 앞서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습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흉물, 폐기가 마땅합니다.